나왔어. 아침에 퇴근하니까 이상하다, 그지? 보라야, 아침에 퇴근하니까 이상하다. 어디 갔어? 우리 신바 어디 갔어? 신바야, 신바 어디 갔니? 똑사라고 풀어줬는데 보라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 어딘가 있나 봐요. 어디야? 누가 이렇게 똥을 싸놨어, 여기다가? 아침부터 똥 얘기만 하네. 설아도 좀 기다리고, 자, 우리 신발을 묶어놓고, 한숨 자야 되겠지? 응.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갔다 오자, 우리. 신발 어딨니? 신발 어딨니? 신바 어딨니? 신바 왔어? 신바 왔어? 응, 신바 왔어. 신바, 보라고 놀아봐. 신바 왔어. 응. 신바 어디가? 이리 와. 묶어야지. 자, 똥 싸러 가. 아이씨. 자, 들어가. 집으로 가. 응. 집으로 가자. 아주 신발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알았어, 줄게. 뭘 줘? 뭘 줄까? 뭘 줄까? 응? 밥 줄까? 이리 와, 기다려. 너무 착해요, 그죠? 응? 신발, 신발. 똥 싸고 왔어? 오줌 싸고. 좀 기다려. 한숨 자고 놀자. 알았지? 응.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진짜. 번개야, 기다려. 내가 오늘 내일 같이 운동하러 갔다 올 테니까. 보라야, 오늘 너집그 골조를 만들어줄게. 오늘 집 골조만 만들어줄게. 판때기는 코팅합판으로 붙여야 되는데, 응? 코팅합판으로 붙여야 되는데. 되게 두꺼운, 되게 두꺼운 필름도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는 되게 두꺼운 비닐 필름인데,
두 겹이거든요. 이거를 저쪽에다 이제 치려고 쭉 돌려서 그때 어떤 분께서 가림막 좀 해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림막을 이렇게 요까지만, 아니 요까지만 칩시다. 요까지만, 네, 요까지만 쳐서 보라가 밖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쪽에 저 단이 똥 싸려는데 쪽에 뒤쪽으로 한번 치고, 어차피 얘네가 시력이 흑백이라서 이렇게 뿌연 비닐을 쳐도 밖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도 맞고 비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두꺼운 비닐로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 앵글 다 잘라놨죠. 네, 이 앵글로 2층 집 두 채를 지을 겁니다. 혹시 몰라서 또 옮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형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벽은, 아유 똥 싸, 똥 싸, 다니야. 벽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코팅 합판으로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하려고. 아이고 참, 참 니들도 그냥 어떻게 바로 그냥 이렇게 오랴, 어떻게 이게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냐. 하나는 저 뒤에서 똥 싸려고 뛰고 있고, 얘는 인사하러 다니느라 되게 분주해요. 오늘 밥은 되게 많아서 그만 뛰고 싸라고. 그래, 똥 싸느라고 그랬구나. 저러면 그 이렇게 뛰면 아래쪽으로, 중력 때문에 똥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잘 싸나? 항상 저렇게 싸네. 샌드위치 판넬로 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코팅 합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난방을 하지 않으면 그거나 저거나 똑같습니다, 기온은. 그래서, 그리고 남은 파레트를 이용해서 여기 이쪽에다가 평상을 만들 거예요. 파레트를 기본으로 하고 받침대처럼 쓰게끔 하고, 그리고 파레트가 충분하나? 충분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하판으로 해서 평상을 높게 하지 않고 낮게 바닥에 찬기만 막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평상을 한번 제작을 할게요. 이리 와, 이리 와. 머리가 왔네. 머리야, 똥 청소는 내가 이따가 일어나서 할게. 지금 못해. 비닐도 쳐야 되고 할 게 많다 오늘도. 비닐을 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바람도 맞고 시원하게. 오리 주둥이, 야 오리야, 너 주둥이가 이렇게 시커매졌어. 이리 와봐. 오리. 아이고.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 더러워서. 오리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 쟤 왜 저렇게 더럽지? 번개야, 안 된다고. 소라 때문에. 새끼야, 시끄러워. 또 쓰레바지가 어디로 갔지? 희한하네. 내가 쓰고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물건은 너무 잘 둬도 문제예요, 이렇게. 아침밥은 안 먹고 그냥 자겠습니다. 시끄러, 시끄러. 시끄럽다고 임마. 아유 시끄럽다고. 그만해, 그만해.
밤샘 근무를 하니까 아 이게 갑자기 패턴이 바뀌니까 시끄럽다고 졸고 싶어도 잠도 안 오고 와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밤낮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아유 저놈의 새끼 진짜 시끄러 죽겠네 이거 보라야. 아이고 바쁘다 바빠 응? 바빠 아유 시끄럽다고 임마 아유, 들어가서 좀 한숨 자볼까? 니들 놀고 있어. 그냥 안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단감이나 한 두 개 먹고 잘까? 봐라, 눈 봐, 눈. 아, 깜짝 같은 거. 시끄럽다고, 번개야. 아, 저 새끼 저거. 얼른 내가 들어가 버려야지.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알았어, 알았어, 시끄러워. 조용 좀 해. 아이. 조용 좀 하라고. 쉬, 조용히 해. 아유, 씨. 새자매. 도레미네, 완전히. 오, 이제 보라도 다리를 꼬는 거야? 언니한테 배웠어? 보라야. 바로 푸네. 자. 혹시 또 발전이 오나 한번 봐야지. 잘 다니가 챙겨주는구나. 막내 여동생을 다니 머리보다 오리 머리통이 더 커. 큰 언니가 최고야. 작은 언니 아주 살벌해요. 작은 언니는 원래 집안에 그렇잖아. 작은 언니는 작은 형이. 어디 큰 언니한테 까불어 이년아. 아니 어디 큰 언니한테 까불어 이거 사.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났네요. 예. 이러면서 지금 네 큰 언니한테 까불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는 우리 보라. 그런데 큰 언니는 막내 여동생이 너무나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데리고 노는데 얘는 그게 못마땅한가봐. 큰 언니는 곧 엄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내가 큰언니한테 너무 까불면 얘가 제지를 해요. 그래서 막내 여동생은 작은 언니한테 꼼짝도 못하죠. 야, 그러다 또 똥밭에 뒹굴지 말고. 제가 이제 저 집을 이제 이렇게 지으면서 얘네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가끔 쉴 때 되게 웃겨요.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 하루 종일 저러고 놀아. 그러다가 한 대 더 터지고 또 저렇게 놀고. 지금 다리 봐봐. 다리 오리 다리가 훨씬 굵고 발도 크고 길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오리가 훨씬 더 클 것 같아. 저리고 놀아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저 깡패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혼을 내 한번. 그러면 또 깽 한번 하고. 근데 그 보라가 절대 다니한테는 못 까불더라고요. 한번 까불다가 한번 응징을 몇 번 당했어요. 절대 안 까불더라고. 아유, 날 샜다, 야. 날 샜어, 진짜. 날밤 샜네, 진짜, 내가. 아, 자야 되는데. 단감이나 두 개 먹고. 아, 번개야. 일어나서. 계집 틀만 완성을 하고 비닐로 가림막만 하고 조용해라고. 찜질방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자, 나 들어간다. 번개야. 아휴, 알았다. 내가 들어가서 한번 만져줄게.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알았어. 간다. 끄고 가야지. 알았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저 깔판이 들썩들썩 한다. 아이고, 참. 지랄도 풍년이다, 진짜. 아유, 천둥이.
알았어 알았어 만져줄게. 아, 전화기 좀 끄고. 아유 시끄러워. 아유.